전설의 명작 동방불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연 이연걸, 전설의 임청아 사랑합니다. 너무 예쁜 이가은 사랑합니다. 이자웅, 지리는 미모의 관지림 사랑합니다. 한미모 하시는 원결영 사랑합니다. 불패 리뷰 시작합니다. 때는 명나라 때, 명나라 군부와 싸움을 시작하는 일본 사무라이들. 그런데 이때 동방불패의 등장. 그리고 임청아와 이연걸의 첫 만남. 그리고 아끼는 술을 떨어뜨리는 이연걸. 술을 떨어뜨려서 많이 화가 난 이연걸. 30대 후반의 임청아. 그는 웬일인지 이연걸을 놔주죠. 그리고 한편 강호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연걸과 이가은. 그리고 이연걸은 전설의 명곡 소강호를 부르죠. 그런데 누군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건 바로 지리는 미모의 관지림. 이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죠. 정말 너무 예쁜 관지림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이연걸을 기다리고 있는 관지림. 슬픈 마음에 술을 마시는 관지림. 그녀의 오른팔 원결영. 그런데 이때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줄 타고 나온다요. 일본 닌자들 등장. 차기. 그리고 이연걸 관지림의 채찍 발견. 그리고 이가은도 관지림의 채찍을 발견하죠. 그리고 또 음주운전 중인 이연걸. 그런데 이때 빠야! 동방불패 임청아 등장. 무공수련 중인 임청아. 엄청난 그녀의 무공. 이것이 바로 전설의 무공 교화보전. 그런데 이때 이연걸의 기습. 하지만 임청아를 발견하고 바로 검을 피해버리죠. 회전 회오리 다이빙. 임청아의 술 선물. 정말 술을 좋아하는 이연걸. 다신 볼 수 없을 전설의 명장면. 하지만 임청아는 아직 남자. 그에게 술을 선물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한편 형제들은 모두 생존. 이렇게 이연걸은 관지림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활활 불타오르죠. 이렇게 이들은 동방불패가 침소에 쳐들어갈 계획이죠. 그런데 이연걸을 좋아하고 있는 동방불패. 동전의 왕어빈 그런데 아직 동방불패의 정체를 모르는 이연걸. 뭐 일단 습격 시작. 그리고 이연걸 침투 성공.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고 갑자기 싸움을 멈추죠. 너무 섹시한 그녀의 어깨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닌자들 등장.
이렇게 이들은 난다유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이연걸에게 완전 빠져버린 임청아. 그는 이제 진짜 여자가 된 것 같네요. 목소리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임청아. 풍원 첫 모보이 멍통바이 탐시오종 빠싱연성. 이연걸에게 다시 한번 반한 임청아. 그런데 이때 임청아의 부하 등장. 간다 천멸! 이렇게 한방에 기절하는 이연걸. 그리고 여긴 어디일까요? 리뷰는 2부로 이어집니다. 홍콩 영화 전문 리뷰.